오늘 말씀은 우리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것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살이 많아 고민을 걱정을 하던 한 부인이요 가족들에게 나는 오늘서부터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겠어라고 하면서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살을 빼고 싶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부인께서는요, 그저 식이 육법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현미밥 한 그릇에 그냥 뭘건 그런 야채 죽그한 그릇만 드세요. 그리고 과일 한 개씩을 먹도록 하세요.라고 했대요. 이 말을 듣자 부인은요 고개를 그딱그딱거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것을 식전에 먹습니까? 아니면 식후에 먹습니까?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이어트나 몸매 관리를 위해서 그런 살과의 그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중년 이상의 장년들은 콜레스테롤이나 뭐 중성지방 또는 혈당을 줄여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과의 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더 넓게는요 각 나라별로 뭐 마약과의 전쟁이다. 뭐 오일 전쟁이다, 뭐 인종 전쟁이다, 종교 전쟁이다, 정치 전쟁 등이다라는 그 수없는 그런 전쟁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땅 가운데 오시는 날까지 싸워야 할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3주 동안 우리 계속 나눴던 건 뭐냐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료해야 할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적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예익과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을 유혹하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적을 알고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면 몇번 싸워서? 100번 싸워서 100번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쟁들이든 어떤 뭐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정당 간의 싸움이든 간에 그 상대방의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그 정보를 너무나도 많은 것을 캐치해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아주 무자비하게 상대편에게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벌어진 전쟁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싸워야 할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그 대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또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싸워야 할그 적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적은 누구일까요? 혹시 사울과 같이 교회의 적이라 불릴 정도로 예수님 하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악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일까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선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한 일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이슈화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것만 골라서 방송하여서 반 기독교적인 그 분위기를 일으키는 기자들이 우리의 적일까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매스컴들이 우리의 적일까요? 아니면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반기독교와 또 친동성애 진영의 의원들에 의해 서 발의된 ACR99라는 그런 결의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와 성전환 등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가르침이나 설교들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라는 그런 결의안입니다. 이렇게 반기독교적이고 복음의 진리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지지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법까지 바꾸는 그런 정치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물론 이들은 우리가 경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할 적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싸워야 할그 영적 전쟁의 적은요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조종하는 바로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바로 우리 삶에요. 우리가 믿는 그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비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악의 찬 사람들, 기자들, 매스컴들, 정치인들,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은요. 단순히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냥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스 6장 14절부터 17절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중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성령의 검을 우리들로 하여금 입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전신갑주와 더불어 우리가 가져야 할 다른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인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바로 기도하며 살아가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스를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강조한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의에 속하는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끝난 17절에 이어서 시작되는 18절을 보면요. 성,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바로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를 가진 바로 디아라는 그런 헬라어 전체사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가 갖고 있는 역할은요, 바로 무엇인가를 위한 수단을 나타나는 그런 전치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영적전쟁에서 보다 탁월한 그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신식이고 최첨단 그 무기를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기가 소용이 있나요? 별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다 아주 잘 우리가 잘 착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기도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치러야 할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겨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수 있게 하는 바로 최선과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 바로 기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와 강구를 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18절 전반부에서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대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두 가지의 기도인 바로 기도와 강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강구는요, 동, 같은 그런 기도를 많았지만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나눌 때에 바울이 말씀한 기도, 강구 그리고 구할 것 등의 이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그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 빌립보서에서 말씀했던 바로 기도와 강구를 바로 여기에서도 오늘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기억력을 다시 한번 어, 되살려서 한 번, 어, 저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도의 그런 원어적인 그런 의미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주 깊이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해요. 바로 주일 내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런 대표기도 또한 예배 중에 우리가 드리는 그런 회중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에 어, 속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간구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간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우리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일용한 양식 바로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음식과 옷과 돈과 또 기타 등등에 그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사치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달라, 이것을 좀 주세요라는 그런 강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을 때에나 또 육적으로 궁핍해져 있을 때에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또 물질과 환경의 유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정반대인 바로 그 죄의 수렁에 빠져, 그 수렁에 빠지면 결코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씀한 그대살론이 가전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또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에 대한 그런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를 살기 위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악한 본성에서 동기에서 나오는 그런 정력으로 인한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신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어느 한 등, 젊은 등반가가요. 몽블랑 정상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의 깃발을 탁 꺾고 이제 하산하던 중에 베이스캠프에 잠시 들렸는데 베이스캠프에서 들려온 소식 은 뭐냐면 알프스의 작은 마을인 샤모니에서 이 정상 정복을 축하하기 위한 아주 그 축하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젊은 등산가는요 아주 영웅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 나를 위해서 그 축제, 잔치를 준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있었던 그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긴장의 끈을 늦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니 갑자기 자신 몸에 감겨있던 그 구명 로프를 그냥 귀찮게 여기게 되고 그것을 홀라당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안내원은요 아 이보세요! 그렇게 로프를 풀으면 안 돼요. 너무나도 위험해요. 로프 없이 하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등산가는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교만함과 자만함을 버리지 않고, 아, 산을 올라갈 때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요, 산을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도 훨씬 쉽고 안전하니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하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산가는요 내려오다가 바로 빙벽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죠 천기의 낭덩어지로 그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있던 안내원과 일행들은 그저 발을 동동 굴리며 그가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되면요 언제 어디서 사탄의 공격이 들어와 우리는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 항상 기도할 때에 기도는 마치 구명로프처럼요 우리를 하나님과 아주 단단히 묶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지혜와 능력을 받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 8절 중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바울은요 항상 기도하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요 항상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영적 전투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서 지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어때요?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안에서. 무슨 뜻이에요? 바로 성령님의 그 권능과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의 그 뜻대로 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해요.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요, 사탄은요, 인간이 아주 가장 연약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강력한 그 공격을 우리에게 퍼붓습니다. 특히 깨어로 번역된 그 단어가 능동태 현재형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하냐면 바로 모든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강구하며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있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끈기는 어떤가요? 인간의 인내는 어떠한가요? 강한가요? 아니면 나약한가요? 1번 강하다, 2번 나약하다,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강하다 예, 한분 계십니다. <laughs> 2번, 나약하다. 예. 수님께서 여러분 잡히시던 날 밤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를 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한 가지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었죠?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땠나요? 베드로와 그 나머지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잠실 동안에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요. 첫 번째 몸이 피곤하니까 잠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깨우셨어요.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기도하시로간 후에 다시 그들은 잠들어 버렸다라는 거. 이처럼 인간은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면요 우리의 그런 영적인 면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이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눈다면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보혜사는 그 이름의 뜻대로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고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인해 증거자로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많아지니라라고 말씀하는데 어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네 번째로 마태복음 1 0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너희를 즐겨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 우리의 상 가운데 확실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여러모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그 몸된 교회의 직체인 바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 후반주의 말씀을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지 얼마나 강해 보이든지 상관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런 영적 전쟁,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면 이 전투를 혼자서 감당해 낼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어느날 한 청년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열 개의 병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 있는 아홉 개의, 아홉 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 병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열개 중에서 당신이 하나를 들어서 마시면 내가 엄청난 돈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사탄이 유혹을 했대요. 청년은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헤아거리면서 저었습니다. 아 아무로 아무리 돈도 좋지만 아유 생명과 바꿀 수도 없지라고 해서 거절을 했대요. 근데 사탄은 계속적으로 그 청년을 따르면서, 열개 중에서 하나만 마시면 내가 엄청난 돈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유혹을 했대요. 그러자 청년이, 아, 그래. 열개 중에 하나야. 아, 겨우 하나일 뿐이야. 그래. 딱한 번만 하는 거야. 이거 한 번이면 평생 내가 일하지 않고 멋지게 살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떨린 손으로 진땀 흘리며 한 병을 조심해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셨습니다 마시네이 청년은 아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예! 내가 살아났어! 어휴, 자칫다면 죽을 뻔했네 이봐! 나 살아났으니까 빨리 나에게 돈을 줘! 그리고 다시는 나에게 차주지 마! 하고서 그 사탄을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준 후에 이렇게 말했대요. 다음번에 언제라도 필요하면 이 아홉 개 중에 한 병을 마시면 내가 돈을 곱절로 더 줄게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년은 그 돈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다 했어요. 그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어때요? 사태 아홉 개 중에 하나 골라 될까? 그래서 딱 해서 오예 또돈 주세요 그러고 또돈 떨어지면 여덟 개 중에서 하나 먹어도 될까? 그 오케이 하면 딱 마시고 오 살았네 오예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저 청년은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남은 건딱두 병, 두 잔의 것이 남았습니다 술과 마약으로 패인이 된 노인은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마침내 그 마지막 잔을 집어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겼어! 역시 나는 럭키가이야! 내가, 내가 먹었던 모든 것은 나는 독을, 독이 나를 피해. 나는 이렇게 행운하네? 하면서 감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야, 그돈 줘. 이제는 끝이야. 이걸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찾아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그 많은 돈을 다시 한번 줘. 나는 승리했어. 라고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때 사탄이 그 남아있던 마지막 한 잔을 들고서 쿵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래도 내가 이긴 거야? 전부터, 처음부터 독이라는 것은 없었어.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너는 천하보다 귀한 일생을 돈이라는 종이에 팔고 살았지. 바로 나는 너의 그 청춘을 망쳤던 거야.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돈, 돈만 알고 사는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우리 주위에는요, 이 이야기 나오는 그 청년과 같이 때로는 돈, 마야, 운동, 성욕, 도박, 명예 등등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의 유혹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축복보다도 돈을 위해서, 정력을 채우기 위한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그 인생을 낭비하고 최후의 그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요,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내하며 끝까지 도와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바오는 빌리버스 1장 2,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로마 군인들이 어때요? 그 적들의 맞서 싸우기 위해서 스크럼을 짜는 것처럼 마치 럭비 선수들이요 미식 축구 선수들이요 상대편 선수들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어깨와 어깨를 맞붙이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스크럼을 싸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그 도심을 구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도의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스레 메인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 이 서신서를 쓸 당시는요 바울은 바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도들에게 부탁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나를 이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 자유의 몸이 해주,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의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요청이에요? 내가 사슬에 묶여있던지 영영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두려움 없이 복음의 비밀인 예수 글쓰를 아주 분명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요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자신의 만족이나 자랑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또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자면 기도에는 졸업식이나 완전하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입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순간에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요 날마다 깨어서 우리는 날마다 기구,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의 한 불구 소녀가 난치병으로 오랜 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녀의 마음은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아 나는 몸이 이렇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가 하고 싶어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 중간에 신방을 온 목사님으로부터 열심히 기도함으로 주님을 위해 일해 보면 어떻겠니라는 얘기를 듣고. 병상에 누워서 마을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아주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교회에는 큰 붕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붕이 일어난 불가하고 두 개월 후에 안타깝게는 이 소녀는 난치병으로 인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죽은 후에 그녀의 침상을 정리하던 어머니가 그녀의 베개 밑에서 기도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기도 노트를 탁 펼쳐 봤는데 그 기도 노트에는 그 마을 주민 56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 노트에 적혀 있던 56명의 그런 사람들이 최근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소녀는요, 기도를 하면서 한 사람이 구원 받을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에 빨간 십자가를 표시해 놓았던 것입니다. 야거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우리 삶에 역사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가요. 어쩌면 왠지 반응이 없고 기운이 빠지는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왠지 허공을 떨어뜨다가 없어지는 그 메아리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왠지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택함 받고 셈을 받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